우리 수홍님이 이제 저랑 눈을 맞춰요. 아까는 눈을 계속 피하더니. 자, 그리고 우리 정문찬 대표님, 매일 그대와 반갑습니다. 우리 펜션 대표님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기차님도 매일 그대와 반가워요. 자, 그 뒤에 또 누가 계신가요? 뒤에 새벽기차님. 우리 태영님, 매일 그대와! 최고, 최고, 씩씩씩.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 김 차장님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바쁘신데, 우리 김 차장님, 매일 그대와 반갑습니다. 이러고 난 뒤에, 너무 살을 많이 뺐어. 안보이잖아 에스프레소님. 에스프레소. 아니 진짜 에스프레소님 진짜 살 많이 뺐어요. 근데 그때도 많이 찌진 않았는데 지금은 날씬해졌어. 미인대회를 나가시려는가 봐. 네. 에스프레소님 보기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인사 안 드린 분 계신가요? 안 드린 분 계시면 요즘 막 손 마시면 됩니다. 아, 우리 유나 김종인님 어디 가셨어요? 김종인님만 오시면 제가 인사드릴게요. 김종인님하고 유나가 지금 안 보이는데 오면은 인사드리기로 하고. 자, 채팅창에도 한번 쑥 보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보니까 또 느낌 또 다르네요. 자, 새 창에서 채팅창 열기에서 뿅 땡겨옵니다. 그랬더니 오호, 이야, 잠깐만요. 채팅창. 사랑비님 뭐 이제 안 오신 분들. 자, 사랑비님 내일 그대로. 혹시 김옥수님이 여기 계신 분 아니시죠? 자, 김옥수님 매일 그대와. 자, 초라님 들으셨네요. 아직까지 제가 초라님 하면 항상 말씀드립니다. 목욕탕을 가서, 목욕탕 입구에서 저랑 손을 잡고 남탕을 갈 것인가? 남탕이 딱 갈라질 곳으로 갈라질 것인가? 우리 초라님 매일 그대와 반갑습니다. 오재양 매일 그대와 반갑고요. 자, 그리고, 인사드리고, 원혜영님 계시네요. 원혜님 매일 그대와 반갑습니다. 제갈량님 매일 그대와 반갑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인사 바람개비 이혜경님도 매일 그대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채팅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소통하는 거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청춘이 춥죠? 얼굴이 옷 없어요? 춤을 벗어 드릴까요? 따뜻한데. 자, 오늘은 자, 정말 여러분들과 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부를까 하다가 뭐 어제 불렀다, 그제 불렀다 그런 거 무시하고 오늘은 좀 특별한 의미로 노래를 선곡해 보려 합니다. 자, 선물 한번 불러보려 합니다. 선물. 괜찮나요? 지금 제가 듣는 소리와 앰프로 나온 소리 잘 구분 안 되지만 오늘 야외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선물 가볼게요. 잘 들려요?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선물. 눈물을 바라보는 가슴 아파요. 행복하게 하지 못해서 세상에 태어난 천부해가 돼요. 나 부족하지만 그대 힘이 들 때 오히려 나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일송의 성 매일그대TV에 봄을 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이렇게 이기적인데 감히 멈춰 비 내리는 창가에 서서 가득히 너를 안고 말하고 싶어 나 다시 태어나 너를 사랑해도 그때 채팅창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UNM의 선물 여기 계신 저를 제외한 20분의 매일 그대와 가족 원래 저를 제외하고는 18분이셨는데 여기 우리 종문찬 대표님과 사모님 계시니까 9분이 늘었어요. 고양이도 갔나? 고양이 어디 갔나?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5월 11일날 첫 방송하고 나서 이제 오늘 지나고 우리가 1박 2일로 왔잖아요. 그죠? 내일이 되면 6개월 되는 날이죠. 어린이가 있는 날이죠. 네,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정말 6개월이라는 시간, 반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오늘날에 이 매일그대TV가 그리고 또 정일송이 계신 모든 분들이 과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까?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우리 몇 년? 30년. 그렇습니다. 우리는 30년 인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그대TV에 회원가입하는 순간 가입은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나는 그만으로 하고 싶다. 나 이제 그만으로 나간다. 하면은 필요한 서류 많다고 그랬죠. 일단 고족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완납증명서, 뭐 국세기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갖고 오셔야 제가 이 매일그대TV 이제 그거 놔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게 싫으시면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함께 가실 거라 믿고요. 자, 우리 김정희님 오셨죠? 네. 어디 계세요? 맞춰졌어요. 응? 네.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김정희 뒤에? 어. 아유, 김정희님이 제 눈앞에 등 있잖아요, 등. 앞에 등이 계셔가지고, 안 보여! 얼마나 살을 뺐으면. 자, 김정희님, 매일 그대와.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나. 어우, 눈 말이 막 커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우리 유나도 매일 그대와. 반가워요. 자, 그래. 우리 매일 그대와는, 매일 그대와 함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매일 그대와 하시면 매일 그대와 함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함께할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노래도 그리고 멘트도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화면이 흐릿하게 나오지만 이해해 주세요. 뭐 크리타게 나오더라도 뭐 이 미모가 뭐 가나? 갑자기 구독 취소 누르지 마세요. 그렇다고. 자, 그래서 큐시트를 짜긴 짰는데 이 노래도 불러드리고 싶네요. 요즘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 제목 그리고 가사 말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말이 성공합니다.
이 노래를 최근에 좋아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유혜준 씨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소중한 사랑에게. 오늘 개 탄다. 그대가 그립습니다. 내 가슴 오직 한 사람 문득 올려다보 저 하늘에 또 가는 작은 그리움 하나 언제나 삶이 힘겨울 때도 늘 곁에서 함께한 여러분 그 한마디 전하지 못한 말 여러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대가 어느 빛자리 지워질 수 없는 그때 그 추억이 그런 꿈을 꿉니다. 사실 여러분들과의 이 소중한 시간이 아마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안 깨졌어요? 진짜 허기님 괜찮아요? 어떻게 진짜? 진짜? 어쩌나? 어쩌나? 어떻게? 아니 화면이 갔네? 대박나겠다. 액대방 대박 나는 거야. 근데 왜 떨어뜨렸어 그걸요? 네 누가 떨어뜨렸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좀 마음은 아픈데 제가 저 상황을
더 10배 100배로 더 좋은 상황이 되라 제가 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좀 마음 쓰리지만 하지만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좋아질 거예요. 자, 채팅창에 또 차리 함께 못 해주셨지만 이강숙님, 김복희님 등등 계신데 이강숙님 멜드대와 김복희님 멜드대와 오늘의 인사 들이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간을 인사를 좀 드리고 생략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 생각해요. 조금 전에 에스프레소님이 컵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 생각해 준 사람 에스프레소님밖에 없다 이러면서 탁 받아서 마셔봤더니 술이야. 목축이라고 물 주신 줄 알았더니 근데 아니 에스프레소님 안주도 주셔야 돼. 술은 어떻게 줘요? 자, 즉흥적으로 신청곡 한번 받아볼까요? 나는 이 자리에서 꼭 이 노래를 들어야 되겠다. 나 이 노래 오늘 안 들으면 난 다 좋은 걸 후회할 것 같다. 라는 분. 안 주고 온다? 자, 좀. 그러면. 도둑목 알? 이렇게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도둑목 드셔보셨어요? 새벽기차. 예? 새벽기차. 새벽기차? 아, 누가 할까? 응? 응? 피부도 많어. 신나는 거 멋있어요? 야, 혼자 많이 피해요. 내가 끝까지 심을 수 있어. 너무 어려워. 이게 도루무가를 씹으면 흔들 나요. 그래서 노래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씹어 주시네. 이런 게 사랑이죠 뭐. 도루무가는요. 경매는 안 될 거예요. 왜? 다 그냥 이러면서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새벽기차님 계시니까 새벽기차 부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나주의 음악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시고 어떻게 보면 시작이 새벽기차님으로부터 시작된 건 맞아요. 제가 지난 시간 우리 김정희님과 함께 속초 주문진에 먹발 갔잖아요. 그 이후에 나주를 얘기를 하다가 나주하면 홍어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시작으로 오늘 1박 2일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많은 공을 주시고 신경 많이 쳐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우리 새벽기차님을 위해서 새벽기차 소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새벽기차님 네. 일단 삼키고 노래다 밥알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멋있어? 뭔데? 뭐든지 멋있어. 자, 새벽기차님의 노래, 새벽기차. 자, 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새벽기차 갈게요.
지고 기차님의 주제곡 새벽 기차. 사실 그 각각의 우리 멜구 작가분하고 고양이 고양이 듣고 있어요. 음악성이 있어. 제 볼 때 딱 알아봤어요. 여기는 고양이든 산 짐승들이든 짐승들도 다 노래를 다. 고양이 데리고 와주고. 네? 괜찮네. 네. 뭐 진짜 뭐 방금 없죠. 크게 얘기하네. 이렇게 듣고 있어요? 자, 이 분위기에서 여러분 제가 포크 음악 한곡 부를까요? 김광석 씨 노래 한곡 부를까요? 이 노래는 가사말이나 그런 의미를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니까 선곡해 봅니다. 다 아시는 노래예요. 너무 아픈 사랑을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한번. 지금까지 기타 소리 들렸어요? 네, 다 들려. 앰프로 날라왔어요? 너무 좋아요.
잘 들려요? F 소리로 나갔어요? 응. 거짓말. 이게 소리 줄이는데. 안 들렸거든? 아마, 자, 보세요. 이 소리랑. 같아요? 자. 1번. 자, 1번. 여러분의 청력 테스트. 이 소리랑. 2번. 2번이 더 커요. 2번이 크죠? 형, 원래 안 울리셨다니까. 그 들렸어 이제? 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어? 우리 안 선생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야, 우리 선생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우리 홍보리본지. 오늘 여러분들 낮에 쿡방 보셨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인, 홍호의 명인 우리 안국형 사장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안국형 사장님 반갑습니다. 신청곡 감사합니다. 저 왔으니까 신청곡 하나 할까요? 네네, 신청곡 드리겠습니다. 사랑개미 한번. 야, 왜 우리 안국형 사장님께서 대한민국 최고, 전 세계 최고의 홍호 전문가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여기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노래 들려드리고 그 다음 곡으로 바람개비 한번 불러도 될까요? 네! 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노래는 약간의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김광석 씨처럼 가보겠습니다. 쉽네, 여기가 안 떠들기지만
뭐 하는 거야? 숨이 튀는 거야. 숨 튀는 게.